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예, 쓰레기에서 놓은 예, 보물을 한번 또 예, 소개시켜드리고 예, 자원을 한번 또 자원이 되는 것과 또 사용할 수 있는 거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요 안에 들어있는 거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나중에 정리를 할 거고 선장님하고 이런 거 나중에 요거 먼저 소개시켜드려볼게요. 오늘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봉투채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네, 한번 볼게요. 자, 요런 거 하나. 요거는 아마 깻잎 같습니다. 새 겁니다. 항상 말씀드릴게요. 판매가 가능한 거. 깻잎이 빠르게 볼게요. 요거는, 포인트 트위저. 예. 포인트 트위저 찍게 있지 않습니까? 예. 포인트 트위저고요. 이것도 새 거고요. 이것도 아이팝 벨트 클립. 예. 벨트 클립입니다. 이것도 새 겁니다. 아이팝 벨트 클립. 예, 이것도 새 거네요. 이것도 새 거고요. 예, 펜. 펜한 점. 특이하게 생겼네요. 펜한 점. 예. 이거 좀 약간 뭔가 이렇게 뭡니까? 좀 오래돼가지고 쓸만한 것도 있네요. 이게 새긴 새건데 한마트 2,000원 정도 나옵니다. 건전지. 그다음에 뭐 돋보기 알인지 뭐 하여튼 안경알 2개. 그다음에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홈레인지. 하여튼 뭐 휴지인가 뭔가 하여튼 도구 상관이 프레쉬 웨트 타월 3M 제품이네요. 수건 대용으로 사용 가능한 물티슈네. 물티슈. 그다음에 뭐 충전기. 이것도 새거네요. 전부 다 새거네. 전부 다 새겁니다. 새거. 웨지 버프. 웨지 버퍼입니다. 웨지 버퍼. 웨지 버퍼. 그 다음에 신발끈. 예. 운동화끈. 예. 2개. 그 다음에 가방 하나. 하나. 그 다음에 이것도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뭔지 모르는데 전부 다 사용하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겠는데 전부 다 사용하는 거고. 뭐, 바세린. 예. 인도산 바스린. 예, 인도라고 적어놨네요. 인도산 바스린 있고요. 바스린 하나, 한 번도 사용한 거고요. 이것도, 바디 클렌징 슬랩. 이거 비누 같은데, 이건. 하여튼 비누 같고요. 이것도 뭐, 사용 안한 겁니다, 이거. 올인원 로션. 10초 올인원 로션. 이것도 사용 안한 거고. 전부 다 사용 안한 겁니다, 이거. 이것도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담배 케이스 같네요. 네. 네, 맞네. 담배 케이스. 이것도 사용하는 거. 뜯지도 않았네. 비닐. 네. 이것도 사용하는 거고요. 담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뭐, 각종 선들. 면도기. 네. 이것도 뜯지도 않은 거네요. 아, 전부 뜯지도 않은 거. 네. 네, 이것도 뜯지도 않은 거네요. 드레스업 스마트링 일제적 펜시 굿. 예. 이것도 뜯지도 않은 거고요. 이것도 이니스프리. 이것도 뜯지도 않은 거네요. 비닐도 안 뜯었네. 전부 다뭐 이런 거. 이것도 뭐 드레스 스마트링 이런 뭐 여성분들이 보시면 알겠죠. 뭐 핀인 것 같은데. 핀 핀인 것 같은데. 핀. 뭐 이런 것도 안 떠지는 거 전부 다 비누 같고 이거는 뭐 선풍기 가위 이것도 뭐 새거네요. 가위 새거고 이것도 뭐, 이거는 새거 아니네요. 선풍기 작동전이요. 충전을 좀 해야 되겠네.
예, 이거는 선풍기 중에서도 거울도 달려있고 괜찮아요. 하여튼 뭐 안에 이렇게 뭐 전부 다 세제품 팔수 있는 거 저기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이런 거 놔뒀다가 판매 가능한 거는 모아서 나중에 한번 판매하는 영상을 나중에 역학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거 나중에 팔러 가면요 팔립니다. 이게 있기는 뭐 시중가에 10,000원짜리를 예를 들어 가지고 100원이나 200원에 팔면 안 팔리겠습니까? 난 팔린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정리할 거는 쓸면 될 테니까 오늘 정리할 거는 이겁니다. 자, 많습니다, 이렇게. 여기 뭐 마우스 이거는 좋게 보이는데 좀 따끔해 이거. 야, 마우스 이거는 좋은 건데 이거. 이거 만약에 작동만 되면은 이거는 놔뒀다가 이건 마우스 좋은 겁니다, 이거. 딱 보면, 본상 전투 이런 거 보면. 예. 예, 이거는 마우스가 상당히 예, 좋은 겁니다. 밑판은 깨끗한데 위에는 좀 뭔가. 예, 이거는 놔뒀다가. 요거 하나, 특이한 거 하나 들었네요, 요거.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데 이걸 어디 한 꽂아 먹어야 되는데 꽂을 때가 꽂아 볼게요. 이 블루투스 스피커거든요. 작동만 되면 또 이런 것도 작동이 또 되는 수가 있거든요. 되네. 소리가 약간 예, 되네요. 작동이 예, 작동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USB 꽂는 데도 있고 여기 뭐 충전 단자가 예. 요거는 USB고, 충전하려고 하면은 5V 여기다 충전해야 되네요. 요거는 이제 USB 거기고요. USB로도 충전되는 것 같은데. 스피커가 약간 지지직 하는 경향이 있네. 그쵸? 볼륨도 되고. 예, 볼륨도 이상 없고. The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pair. FM tuner. The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pair. 예, 요거는 뭐 작동은 일단 됩니다. 일단은 작동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요거는 별도로 빼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예. 체크를 해보고, 좀 나중에 뭐, 그래, 이상 있다 그러면은, 뭐, 꽂아서 뭐, 이상 있다 그러면은, 문의를 한번 보는 걸 하고요. 오늘 놔두고요. 요두 줌은 놔두고, 예, 오늘 성하고, 이렇게, 이런 거, 빠르게 한번 정리를 또 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맞췄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런 게 상당히 신조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오죠. 구리하고. 의외로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신조와 구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콘센터. 이런 걸 빠싸우면 안에 신조가 나옵니다. 신조가 나오면서 특히 110볼트. 110볼트는 무조건 신조입니다. 무조건 신조. 이런 거는 빼실 때요 뒷면에 구리가 요 들어있죠. 여기에 구리선이. 완벽하게 빼시려면은 이런 것도 뒷부분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예. 뒷부분으로 잘라가지고, 그지? 그래가지고 뒤에서 당기면 놉니다, 이게. 놓죠, 이렇게. 이건 뭐, 저만 하는, 뭐, 하여튼, 하다 보니까 이게 노하우가 생기는데, 일단 때려 부숴가지고, 안에 걸다 빼면은 요 신주 넣고 구리 선까지 완벽하게 놉니다. 그럼 요것만 폐기물 아닙니까, 그죠? 요것만 폐기물. 왜 요걸 자르냐 하면은, 잡선에서 요걸 이제 선을 잘라주느냐 하면은, 물론 이제 구리를 가습하시면은 많은데, 만일에 잡선으로 넣는다 하면은, 잘라가지고 파는 거하고 안 파는 거하고는 또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가격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짜투리 선이 노점선입니까? 이런 거, 요런 거는 또, 빼실 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거 구리 빼실 때는, 칼로 해도 되고요. 이런 거 되고요. 이거 되고, 몇번 두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구리가 이렇게 빠집니다. 칼로 해도 되고요. 빠지죠. 이게 원시적인 방법인데, 가장 원시적인 방법.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이제 이게 이제 이 콘센트가 우리나라 게 아니고, 이제 외국 여행 가면은 이런 콘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개로 됐는 거. 이게 유럽에서 사용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콘센트인데, 이게 전부 다 신조입니다. 근데 안에 꽉찬 신조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20볼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에 뜯어보면 안에 뭐 충전재가 들어있습니다. 겉에만 이제 신주고. 근데 이거는 안에 꽉차 있습니다. 이게 신주가. 신주 자체가. 여기 보시면은. 이거 플라스틱만 제거해주면 되겠죠. 때려가지고. 부셔서. 신주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것도 신주입니다. 이것도 보기에는 이렇게 생길지 몰라도. 이것도 긁어보면 안에 누른 빛깔, 여기 보면 아까 이 누른 빛깔 오죠, 이게? 누른 빛깔 오지 않습니까? 이게 신조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같이 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칼 같은 걸로. 이런 칼 같은 걸로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고 자르는 경우도 잘라줘도 됩니다, 이게. 잘라줘도 이 들어가죠, 이렇게 잘라줘가지고 고무기 때문에 어차피 빼려면 그런 방법으로 빼도 되고요. 그래서 안에 아까 같이 이렇게 신줄을 빼시면 됩니다. 이게 다 신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리 뒤에서 잡아당기면 선이 다 나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안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선이 보니까 다 사용 가능한, 선입니다, 이게. 뭐, USB 2.0부터 시작해서, 선이 다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이스피드 케이블 종류가 이제 이렇게, 케이블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사용 가능하고 케이블도 뭐가 이 찰나하면 웬만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케이블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 봐야 될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랜선 여기 전부 다 요게 보이시죠 여기 금도금색 있죠 금도금색 있고요 요런 데도 다 금도금색 있고 요런 데도 보면은 요 다 금이죠 이게 금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보시면 요거 다 금이죠 근데 이제 요게 보시면은 두 가지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USB 보면은 요 두 포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포트가 금의 함정에 이런 건 아주 미미합니다. 이거 뜯어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 그죠. 그런데 저는 하긴 하는데 이분들은 사실 권하지는 않은데 금 함유량이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중에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이걸 뜯을 때는요. 이걸 이렇게 제끼면. 됩니다, 이렇게. 야, 이거, 잘못 찍히겠다. 자, 이렇게. 찍히보면요. 자, 이거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놓죠 이렇게 자 요거하고 그러면 선이 쫙 빠집니다 이렇게 쫙 빠지고 안에 요것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이게 자 자원이니까 자원이 놓죠 이렇게 요것만 폐기물만 이렇게 남고요. 자, 요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원의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보기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차이가 이렇게 이거로 이게 때리니까 아까 안 때리겠는데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요거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두 개가 요거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일반적인 USB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고요 흔히 볼 수 있는 거 이 금 도금 두께나 양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거의 없다시피 아주 얇게. 이거는 완전히 뭐 금 억수로 두껍게 되어 있죠, 지금 보면. 확연히 봐도 금도금이 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죠. 근데 어떤 거는 일반적으로 아주 저급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저렴한 거, 일반적으로 우리 흔히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USB. 이것도 한번 뜯어봐야 돼. 이것도. 하여튼 막 아주 얇게 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금이 없다시피 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거는 금 함유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추출하시면 되고 이런 거는 금 함유량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기 이런 것도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을 설치하십니다. 네, 오늘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한 점 하고 이거는 테스트를 다시 거쳐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좋은 거, 예. 이거 좀 닦으면은. 예. 모델 넘버가 RG01-0015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이거 이제 게이밍 마우스인데 게이밍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좋은 마우스인지 안 마우스인지 이게 굉장히 예, 괜찮은 마우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저도 마우스를 하도 분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거 보시면 이것도 잘 해줘요. 포트 자체가 이렇게 예, 다르죠 이게. 예, 색깔 자체가. 예, 이런 데는 이제 금 함유량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요거는 이제 제가 테스트 거쳐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요런 데서도 다 예 요런 데 전부 다 금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 포트리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리라든가 신규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것에 전자제품이라든가 선이라든가 뭐 커넥터라든가 뭐 아답터라든가 이런 데 다 들어있습니다. 안 들어있는 데가 없습니다. 예. 잘만 보시면은 그래서 뭐 저는 좀 말씀드리죠. 가뭄에 콩 나듯이 놓으면은, 뭐, 이렇게 모으기가 좀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디든지 찾아보면, 잘만 보면은요,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도, 예. 아까 이게, 또, 했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